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른 우리 조익재 의원님 모시고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님. 네, 반갑습니다. 헝다 얘기 좀 먼저 좀 짚고 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연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과 그다음에 경기가 받는 충격 이거를 네. 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여러 뉴스 접하셨겠지만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뭐 어제 중국 증시도 처음에는 네. 뭐 마이너스 한 1.4% 빠졌지만 뭐 종가 기준은 한 0.4% 플러스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안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중국의 이런 크레딧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하일드 스프레드를 항상 봐야 되는데 중국의 하일드 스프레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이제 하일드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위험한 채권들 네,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네. 채권들을 뜻하는데 네. 그 채권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투자 등급의 회사채 가격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 어제 보니까 투자 등급의 스프레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경기가 받는 충격인데요. 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의 전체 GDP에서 중국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높은 겁니까? 아니면 보통이에요? 높은 편이죠, 사실. 높은 편이에요. 네. 아. 전체 GDP에 거의 뭐 많을 땐 20%까지 가니까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편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네.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뭐 아시지만 홍콩 포함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 네. 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 아마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4분기부터는 좀 둔화세가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받는 충격이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주식시장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또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업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이런 어떤 하향 추세로 들어갈 때 주식은 어차피 공격적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우리하고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상황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자료의 이 4페이지에 이제 7번 그림을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있냐면 결국 그 이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현황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6, 7월 달에 크게 올라갔던 게 좀 진정이 됐습니다만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미국도 많이 번졌지만 사망자가 좀 안 늘어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국가들은 이제 백신이 그렇게 이제 잘 보급이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사망자가 같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청정 국가였다 이렇게 좀 항상 평가를 받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경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국가들의 이제 제조 PMI 이게 이제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50을 밑돌면 이제 경기가 나쁜 건데 지금 이 모든 국가들의 이 PMI들이 50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수준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그럼요. 이런 국가들은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던 작년 3월 수치 수준으로 지금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결국은
가장 그 수출 관점에서 볼 때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요도 담당을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의 하나의 일부분을 해당하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듯이 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PMI가 완전히 50m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중요한 데 뭐냐면 아시아 국가에서 PMI가 50을 넘는 국가가 몇 프로인가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불과 33%니까 이제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50m로 떨어졌고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50 위에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그러네요. 점점 그러네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머징 마켓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남미권이라든지 이런 이머징 마켓을 전부 다 포함해도 네. 사실은 이제 PMI가 49.6 역시 50을 깼고요. 그리고 이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PMI가 50을 넘는 이 국가들의 비율도 한 44%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브릭스, 우리가 이 중국을 포함해서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브라질하고 러시아를 봐도 이쪽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헝다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큰 그림에서 펀더멘탈을 쫓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펀더멘탈의 큰 흐름은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의 그러한 언더퍼폼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하고 홍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죠. 한 30%에 육박하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한 23%.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50% 이상이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어요. 네.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이 얘네들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모든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4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는 속도가 4분기에 좀 빨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뭐 일평균 기준으로 뭐 가장 좋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수출을 물량과 단가로 논하보면요. 단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강한 거로 나타나죠. 네. 하지만 물량에 대한 증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수출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 이익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이익 동향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게 개선이 돼야만 이런 네.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할 때 저는 이제 인도의 사례를 조금 중요시하는데요. 인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월, 5월에 뭐 굉장히 많은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있다가 네.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도도 내려와. 이게 이 코로나 번질 때 PMI가 50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때 이 인도 주가를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경기가 다시 반등하니까 날아가네요. 주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동남아의 코로나가 진정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어차피 저런 헝다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조금 경기가 둔화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쓰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동남아 지금 워낙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조금 저조해지는 요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동남아가 다시 좋아지면 우리 수출 증가율이 다시 늘어날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사실은 이제 수출이 이 증가율하고 이제 절대 금액하고는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네네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절대 금액 기준으로 저는 4분기부터 조금 슬로우해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절대 금액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네. 내년 뭐 상반기 한 후반 정도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연말 정도부터는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아까 인도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인도도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주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가의 선반영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한 품목들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크게 피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 보는 게 더 많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코로나가 동남아에서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질 거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화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화 소비네. 근데 미국의 재화 소비는 현재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더퍼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작년 연말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이 연초까지 이제 강하게 오를 때는 반대로 미국의 재화 소비가 엄청 강했을 때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2분기 이후에 조금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계속 정체하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볼 때 그런 재화 소비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내년 상반기 한 중후반 정도부터 다시 개선될 수는 있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차피 4분기 때 좀 재미없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마 연말부터는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네네. 그게 이제 동남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확진자 사망자가 인도의 트랙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확신을 해도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는. 네. 야, 하여튼 뭐. 우리 그러면 신흥국이랑 저 선진국이랑 비교해 보실 때는 신흥국이 앞으로 가능성은 더 좋은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아,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은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번 달 뭐 다음 하여튼 결국은 4분기 동안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아. 잠깐 아까 그 헝다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금융시장과 경기라는 부분을 논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만 사태하고는 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리만 사태 때를 잠깐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리만 사태 때 그 출발점이 됐던 게 2007년 이제 봄에 발생했던 컨트리와이드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실제로 리만 사태는 2008년이 돼서 한 거의 9월이 돼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년 한 6개월 이상의 그 반복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났다가 또 안정됐다가 부도났다 안정됐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중국의 부동산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조금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거 전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뭐 조금 뭐 우습게 보겠죠. 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머징 마켓은 계속해서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헝다 사태가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리만이랑 완전 다른 사태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 똑같이 또 중국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설령 비슷하더라도 헝다 사태는 끝판왕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뭔가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죠. 아. 사실 중국 정부가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번지는 현상을 막으려고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네, 네, 네. 사실 그것이 중국의 주식시장에 어떤 변동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심할 것이고 네네. 그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계속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 가능성을 적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네. 중국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때 달러채 비중이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헝다그룹도 결국은 위안화로 발행한 채권과 달러 표시로 발행한 채권들이 있는데 이 달러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전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해외로 전이. 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인수를 한 건데 네. 그런 비중들이 적다 보니까 전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이 위안화 채권과 달러채가 동시에 만기가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헝다 그룹이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네. 달러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씩 이제 계속 문제로 네. 남아 있겠죠. 그거가 이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헝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무슨 영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헝다가 문제가 생겼다 치고. 아니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 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연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 동안에도 보시면 연휴 첫날, 그러니까 쉬는 첫날에 뭐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홍콩 증시가 거의 한 3.7% 정도 하락하면서 이 유럽과 미국도 동시에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파급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어제 상하이 증시가 그래도 폭락을 딛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안심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미국 쪽 불안이 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땡겨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네. 테이퍼링 이제 바로 좀 속도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제 FOMC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시장이 예상한 대로 뭐 크게 뭐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약간 이제 뭐 우리가 FOMC 얘기 나면 항상 짚고 넘어갈 게 점도표 아니겠습니까? 네. 점도표 보면 내년에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신 분이 한 명하고 그러니까 두 번 인상을 한 명 그리고 이제 한 번 인상 한 명 그래서 결국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 9명으로 늘어났고 네. 동결이 이제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는 조금 매파적인 쪽으로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도 이제 죄송합니다. 네네.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 여름 정도까지에 끝내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런데 어제 반응을 이제 보면 일단은 금리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어제 시장 금리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결국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어제 FOMC가 좀 완화적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그런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딱 하나 조금 주목할 부분은 달러가 좀 올랐어요. 달러. 예. 네. 네. 달러가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하나의 또 안전 자산인데 그만큼 이 미국의 달러가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반가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는데 달러가 올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사실 이런 얘기들은 다 아는데 제가 좀 관심 있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이 현재 경기는 계속 코로나 감염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감염자 수가 느리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감염자 줄어들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10만 명 밑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주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1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감염자가 이제 뭐 7월 달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던 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고 있고 이 부분은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 대학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그 전망대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그 줄어들었던 때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올해 1, 2, 3월 달에 그 지난 겨울에 굉장히 늘었던 게 이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항상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터지는데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일이죠. 근데 네.
금리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이제 다시 오르는 그때 많이 올랐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때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을 딱 보면 간단해요.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이처럼 약간 좀 조정을 거치더라라는 겁니다. 네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금 쉬게 되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우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약간 당분간은 이런 성장주 쪽을 좀 피하고 가치주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가치주 쪽에 조금 더 어쨌든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치주가 그리고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도 있고 뭔가 불확실성도 있고 좀 위험한 느낌이 들 때 네.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가치주가 편안하죠.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지만 퀄리티 주식들이 또 가치주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지난주 지난주에 계속 화제가 됐던 게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규제 대상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났냐? 아니다. 이제 또 정치적으로 이제 국감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어지니까 계속 이제 거의 증인 출두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보면 삼성전자류의 어떤 경기 관련 초대형주가 네이버 카카오하고 전혀 상반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조익재 전무님 그 얘기를 저 미국 시장에서 쭉 끌어다가 한국 시장에 대입해 보면 한국은 성장주의 아이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그런 추세가 국내 시장에서는 더 가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딱 이런 거죠. 이 주식들이 뭐 사실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장 산업의 이제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중장기적인 시각은 나쁘게 보진 않는데. 예. 근데 이 주식들이 좀 세게 흔들리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때문에 좀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또 지적하신 대로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뭐 연중 내내 어떻게 보면 재미없었던 주가가 좀 빠졌던 이런 부분이라서 네. 그런 어떤 주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반발적인 부분들이 더 강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 좀 위험해지면 결국은 안전한 주식을 찾으려는 게 그렇죠.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해야 될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식을 예. 많이 늘리지는 말고 그렇죠. 주식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주식 내부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은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감 있는 주식 네. 배당 이런 쪽 중대형 그러니까 중소형보다 대형이 낫나요 아니면 중소형이 낫나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낫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대형주 네. 가치주 그다음에 대형주 아 그리고 또 뭐 혹시 더 있습니까? 사실 이 조금 아까 얘기를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네네. 제가 준비한 21번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우리가 이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줄어드는 어떤 기간 이 부분하고 지금 미국 안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강도 네.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네. 뭐 한눈에 보면 딱 나오죠. 확실히 나오네요. 네. 네. 이게 줄어들면 무조건 가치주가 이기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뭐 이런 것들 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네. 이제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중국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결합해 보면 결국 가치주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는 이때 주식들 뭐 구체적인 성과를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준비한 16번 그림을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1, 2, 3월 달에 이렇게 미국 감염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가장 성과 좋았던 거는 에너지 주식이에요. 에너지. 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자가 주니까 네네네. 결국은 유가가 올랐어요. 어제도 유가 많이 올랐던데. 네. 그 원유 재고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작았죠.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네네.
이때 에너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성과 좋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가 좋았는데 이 금융주가 좋은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헝다 위기가 터진 상태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리오픈 주식 뭐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소재 산업재 쪽이 좀 좋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IT의 성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주들이 성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는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쪽 그 사실은 오르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쪽이 좀 보면 좋겠네요. 아, 확실히 거의 모든 변수의 가장 위에는 역시 코로나가 있군요.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네. 경기를 좌우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 네. 조익재 전무님이 보여주신 저 동남아의 코로나 상황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에 이제 밸류 체인의 어떤 공급자로서의 그게 사실이 끊기니까. 네. 공급 굉장히 안 좋으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 지난달입니까 40% 감산한다 뭐 그런 네. 얘기 나왔잖아요. 현대차 주가도 맥을 못 추는 거지. 근데 저게 만약에 인도처럼 다시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모양이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주식시장은 큰 흐름에서 볼 땐 경기와 기업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뭐 경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동남아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각각의 악재들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중국은 헝다 위기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저 굉장히 많이 번지면서 네. 이미 경제 지표들이 주저앉는. 그래서 이런 위기들의 흐름 속에서 굳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 어떤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되는 모습들 내지는 또 중국이 약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양책을 다시 넣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은 그래. 다시 이제 살아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시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걸 네. 한 연말쯤으로 보신다 그런 얘기시고요. 네. 네. 자 우리 조익재 위원님 저는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이럴 때 참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님 자주 좀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